네, 안녕하세요. 헬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김누리입니다. 지난 2021년 헬크레딧 시장은 연준의 정책 지원 중단과 시장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고, 또 시장은 이를 견조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헬크레딧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스프레, 크레딧 스프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어, 팬데믹 국면 이후 크레딧 스프레드는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세로 축소 흐름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6월 초에 연준이 SMCCF라 불리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 등급 스프레드는 지금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 테이퍼링 이슈와 국채 금리 상승세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기업들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크레딧, 스프레, 크레딧 시장을 좀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주요 크레딧 인덱스 수익률을 살펴보면 뭐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투자 등급 대비 하이힐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과 아시아에서는 투자 등급과 하일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중국 디벨로퍼,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원유 가격 상승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회복이 더디었던 뭐 소비재나 산업재들도 스프레드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보면 지금 하이일드 내에서 가장 하위 등급인 트리플 C급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하이드에서 상위권에 있는 WB 등급과의 스프레드 차가 팬데믹 국면에서 1000bp까지 올라갔으나 현재는 300bp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2년 크레딧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 에너지 수급 악화가 가중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지금 yoy로 6.2%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연준은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 개시를 발표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테이퍼링 일정으로 보면은 내년 중순쯤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어,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타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체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하면서 이, 이 서플라이 체인이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 지난해부터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어, 악화되면서 신규 투자나 차원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또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확대,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좀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고 또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마진을 높여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등급과 하일드 내에서 좀 마진율이 높은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IT 섹터,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 수익이 증가하는 금, 어, 금융 업종에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펀더멘탈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회복되면서 재무제표가 개선됐고, 또 특히 신용등급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신용등급 상승 기업 나누기 신용등급 하향 기업을 나타내는 이 등급 상하향 배율을 보시면 2021년에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등급과 하일드 기업 모두 부채, 순부채 비율은 감소했고, 또 저금리 차원에 따른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자 보상, 이자 보상 배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드 기업들의 부도율을 보시면 현재 2% 수준인데 이게 2021년 연말에 1.5%까지 수준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이 정도면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 좀 최저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2021년 하일드 회사체 발행량은 4,2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등급 발행은 전년 대비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전 평년, 수, 평년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발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좀 자금 조달 상승에 따른 신규 발행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수급 환경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행량에도 수요는 또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좀 중단기물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단기물 쪽을 어, 장기물 쪽으로는 자금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중단기물을 중심으로 한 캐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신규 발행도 중단기물의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환경은 좀 우호적이지만 현재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최저점 부근에 있어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과 또 상반기 내년 상반기 국채 금리 상승 기조를 감안할 때 회사채 기대 수익률은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투자 등급 대비 하일드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기업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부도율 하락,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하일드, 아, 원유 가격 상승이 하일드의 강세를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하일드는 듀레이션이 짧아 가격 하락 방어가 가능한데요. 현재 투자 등급 인덱스의 듀레이션이 한 8년, 그리고 하일드 인덱스 듀레이션이 4년 정도 인 것을 감안할 때또 가격 하락 방어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하락한 폴로넨젤 이 규모가 어 지금 한 2,4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 반대로 투기 등급에서 투자 등급으로 상승한 라이징스타 기업의 규모는 270억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향후 투자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들에 대한 투자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하일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뭐 최초로 회사체 발행에 나, 나온 하일드 기업들도 많았고, 또 하위 등급들의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좀 양호한 펀더멘터를 가진 하일드 기업 선별이 좀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일드에서 또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리스크가 높고 변동성이 높은 대신 또 수익률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하일드에 크게 작용하는 섹터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 아,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최근 미국 E&P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파산하는 기업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도 개제, 재개를 했고요. 뭐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도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원유 가격이 좀 높을 것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기간으로는 에너지 섹터 투자 수요는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세우고 있고 친환경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뭐 정부의 규제와 또 기업의 친환경 정책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일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 상승 국면에서 또한 가지 꼽을 수 있는 자산이 레버리지론, 시니어론입니다. 또 국채, 이 레버리지론은 변동금리를 기반으로 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 좀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올해 레버리지론은 뭐 M&A나 차입 매수 등을 목적으로 한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미 전년도 발행량을 상회하고 있고요. 또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LO의 발행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양호한 펀더멘털도 레버리지론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론 기업들을 보시면 어, 이 기업들도 지금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레버리지로 인덱스로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은 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낮은 상태이지만 양호한 펀더멘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좀 가격 하락 방어가 돋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바로 리보금리 전환입니다. 레버리지론의 벤치마크가 되는 리보금리가 내년 1월부터는 소퍼라는 이길물 대출금리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이 기간물 소퍼금리가 공시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 소퍼 기반의 레버리지론 발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보와 소퍼금리 차이를 어, 좀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 소포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스프레드나 대체 조항 등 신규 발행 조건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은 2022년 3월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이 시비가 계속 어, 회사채매입프로그램 CSPP라고 불리는데요. 이 매입프로그램은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회사채 시장의 시장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채매입프로그램에서 내년도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ECB가 내년, 어, 2022년 회사채 매입자격요건으로 기후변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넣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CSPP 내에서 기업들의 기후변화 공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녹색 채권의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PP 내에서 좀 투자 비중이 높고, 유럽 국가들의 친환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나 교통 인프라, 뭐 자동, 통신, 자동차 섹터 등에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점, 중요하게 보는 자산이 이제 바로 코코오본드, 신종자본증권인데요. 이번 2021년에도 유럽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단기순이익이 많이 다들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자본 건전성도 좀 우수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3년 만에 시행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뭐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코코본드의 상대적인 캐리 메리트가 부각되는 가운데 내년도 수급 개선 예상되고 있고 또 은행들의 코럽션 미행사 가능성이 하락하면서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코코본드는 연초 이후로 9%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강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아시아 크레딧 스프레드는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 대비 높은 금리 매력에도 중국의 화룽이나 헝다그룹 등 개별 기업 이슈로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또 아시아 하일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아 하일드 스프레드는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기업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번에도 부동산 기업들이 대규모 신용 등급 하락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시아 기업의 펀더멘털로만 보면 굉장히 이 회복도 많이 했고 부들도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제 개별 기업 이슈나 부채 리스크 경계 때문에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해서 디폴트 우려가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중국 디벨로퍼의 역외 채권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을 보면 팬데믹 국면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역내 채권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하일드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산 매각이나 뭐 부동산 분양 인도 등으로 좀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향후 남아있는 이자 상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환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금 중국 디벨로퍼 여객채권 만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에 좀 만기 도래가 몰려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디폴트 이슈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미국 과 유럽 아시아를 나눠서 해외 크레딧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통화 정책이 긴축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크레딧 시장에서의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